남편 돈으로 WFM 주식 샀다. 정교수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오늘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주식 샀다. 이 말은 정교수가 산 주식에 조 전 장관의 돈이 들어갔다. 이걸 정교수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남편이 보낸 돈, 주식 샀다. 조국, 최소 4가지 이상 혐의가 연루돼 있죠. 검찰은 선펀드와 주식투자관의 의혹을 주목하고 있는데 부당이득 뇌물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해 1월 정경심 WFM 12만 주 매입 당시 청와대에서 정경심 계좌로 4천에서 5천만 원을 송금했다 내용 나왔는데 검찰은 적어도 그 중에서 4천만 원의 용처는 일단은 확인한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남편이 건넨 돈, ATM으로 송금한 그 돈 주식 매입에 썼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돈 보낸 건 맞지만 아내 투자는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 조국 입장을 불신하고 있다. 알고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조국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허은하 소장님, 왜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겁하다, 본인이 만든 거에 특혜를 입느냐라는 비판을 일 것을 알면서도 입 딱 다물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김광산 변호사님이 본인의 말이 본인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잖아요. 벌써 이거부터 안 맞는 거예요. 나는 ATM에서 돈을 쏴줬고 내 아내는 이미 검찰에서 그 돈으로 주식 샀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검찰한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네. 입을 다물자. 그래서 조국스럽게 행동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하나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조국 전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장관을 35일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회사에서 인턴도 3개월 하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뭐를 그렇게 많이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 달 정도 한 장관은 장관으로 부르지 않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자신의 특혜나 기득권을 다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냥 교수라는 호칭이 좀 더 맞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실은 스럽다 앞에는 복스럽다처럼 긍정적인 말이 오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데 원래는 네. 참 복스럽다. 그렇죠. 근데 조국스럽다가 사실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스럽다라는 게 이 조국스럽다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냥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위선자적인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희정 장관님. 네. 보세요. 검찰은 이제 사모펀드,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ATM에서 쏴줬던 그 돈이 네. 주식에 쓰였고 결국 이 주식 투자로부터 받은 시세 차익이 실세인 조국 민정수석 당시를 향한 뇌물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네. 그 연결고리 중에 정 교수가 방금 이렇게 진술함에 따라서 결국은 부당이득을 받은 뇌물로 의심되는 부당이득을 받은 그 돈에 조국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밝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건은 남편이 아내한테 청와대에서 5천만 원, 4천만 원 쏴줄 때 그 용처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럼 요것만 나오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이 돈을 보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날 차명으로 12만 주나 산 그날입니다. 그리고 또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미리미리 어디 저기 청와대 대변인처럼 그 집 살 때 저 청와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청와대 안에 있는 ATM 기계였어요. 그런데 뭐냐면 청와대 안에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출입문이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대통령 다니시는 문 말고 한쪽은 기자분들 다니시는 문이고요. 연풍문. 하나는 이제 그 일반 직원들이 다니는 문이고 저쪽 끝에는 소위 여기 100일 경비대라든지 이렇게 출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이 돈을 보낸 그 ATM 기계가 있는 거는 제일 왼쪽 문을 이용해야 되는 그 100일 경비대가 있는 장소라서 평소에 청와대 근무하면서도 자기가 근무할 동안 한 번도 사실은 일반 행정관 같은 경우는 그쪽에 갈 일 없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 김 장관께서도 청와대 대변인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청와대 계실 동안 저쪽 100일 경비대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저야 이제 행사 때문에 온 데를 다 가야 되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 안에 ATM 기계가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대변인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비서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일 경비대까지 하필이면 그날 갔을 때는 급하다고 그랬으면 뭐 그냥 빨리 보내든지 아니면은 급하다고 말 안 했으면 집에 가서 해든지 할 텐데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느 부부가 바쁜 공직자 붙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돈을 보냅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출입 기자들한테 여쭤보면 될 텐데 청와대 수석들은 가급적 대통령이 그 소개 많이 하게 대변인뿐만 아니라 기자들하고 좀 자주 만나라고 이렇게 좀 그런 걸 권고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만나기 힘든 수석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수석?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은 잘 못 본다. 워낙 일이 바쁘고 또 뭐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정 내기가 힘들어서 기자들 내내 출입할 동안에 민정수석이랑은 따로 밥 먹기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개인 돈 붙이느라고 자기 기계 건물도 아닌 저기 남들도 가지 않는 백일 경비대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돈을 보냈다?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자, 그 주식 투자 막대한 이득을 본 그 주식 투자에 조국 장관의 돈이 들어갔고 김희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정입니다만 개인 견해입니다만 조 전 장관이 이걸로 주식 살 걸 알고서 돈을 쐈다. 그러면 부당 이득을 조국 전 장관이 보게 된 셈이 되는 건가요? 네. 뇌물 성립이 되는 되면 건가요? 사실은 이제 12만 주를 6억 원에 샀는데 그중에 2억 4천만 원이 싸게 샀다. 그걸 검찰은 뇌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뇌물의 대가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말하자면 좋은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공유되는 데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뇌물죄라고 하는 건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찰은 당연히 뇌물죄로 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김희정 장관 얘기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이유는 예. 이 남들이 모르는 ATM기에서 보내면 다른 사람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까 싶어서 보냈다. 심리가 그럴 수 있겠죠. 심리가. 근데 뭐 한편으로는 사실은 바빴기 때문에 뭐 부인이 급하게 4천만 원 달라니까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검찰이 아마 그런 패턴을 조사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보내져 왔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참 우프다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장면 같습니다. 예.